9월 19일 하루요야. 나는 개강을 하고 나서 침대에 있는 시간이 확실히 줄었다. 근데 왜 나는 그때보다 내가 더 게으르다는 생각을 할까? 19학점을 꽉꽉 듣고 전공만 6개, 과제도 많다.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다. 그런데 왜 나는 게으르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까? 분명 전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떨쳐지지가 않는다. 빙산의 일각을 보다가 드디어 해수면 아래로 내려간 느낌이다.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것 같다. 앞으로 나아갈수록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점점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.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.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. 그러면 며칠, 몇 달, 몇 년을 걷지 않았으면 어찌해야 하는가. 남들이 이력서에 자격증, 인턴 경험, 토익, 해외 연수, 공모전 입상들을 적고 있을 때 나는 간신히 내일은 석자만 적을 수 있었다. 매일매일 뛴 사람을 어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? 오히려 내가 따라잡는다면 그게 불공평한 것은 아닐까? 내일이면 또 다른 마음가짐을 갖겠지만 오늘의 나는 이랬다. 내일 보자.